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분노하며 자신의 첫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. 서울서부 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. 이후 박수홍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먼저 박수홍은 라일은 내가 홈쇼핑 출연료, 행사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한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 메디이붐은 내 평생 방송 출연료가 모인 1인 회사라고 밝히고 유일한 수익 창출자는 나이고 운영은 친형이었고 매니저 코디가 소속됐다며 우리 회사는 나 혼자이니까 다른 직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. 박수홍은 자신의 형수가 카드 분실 신고를 한 일에 대해 라일 소유 법인카드를 형수가 갖고 있고 카드를 몇 장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며 친형 부부를 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또한 나는 상품권을 구매한 적도 없다. 존재 유무도 몰랐다고 답하며 방송 관계자와 박경림, 윤정수에게도 물어봤지만 이와 관련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. 또한 30년 넘게 일했는데 통장에 3,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며 물리적으로 전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소연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.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변호사 비용 사용에 대해서도 내 출연료 법인 통장을 통해 소송 비용, 변호사 비용도 횡령했다고 말하고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